뉴스 청년승부. 안녕하세요. 뉴스 청년승부 장희영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차기 대선 구도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를 잃은 범보수 진영에서는 새로운 대표 선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늘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다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도 적지 않은 변수가 작용될 전망입니다. 반기문 불출마 선언 이후 대선 전국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3, 4부 정치 토크 시간에 두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또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과 함께 반기문 전 총장의 사퇴 문제에 대한 정당별 시각 확인해보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죠. 쟁점 법안에 대한 바른정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네, 먼저 오늘의 주요 현안과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첫 네.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다. 이 말은 그만큼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네. 당장은 그게 가장 위협적이다 이런 생각을 예. 좀 하는 거죠. 이 매티스 장관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그 의회 인준을 받은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곧바로 취임하고 나서 첫 방문지로 한국하고 일본을 정한 건데 일본보다도 먼저 한국을 방문하기로 이렇게 예.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매티스 장관이 약간 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좀 특이한 존재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예. 미국 고립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동맹 우선주의자입니다. 아. 동맹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그 한국과 일본을 동맹국인 이 두 나라를 방문을 하는 거죠. 미국의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꼽은 것도 이례적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내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라고 밝혀져 있는데 어떤 일정입니까? 네. 오늘 낮에 이제 오산 공군기지로 들어왔어요. 네. 간단한 의전 행사 마치고 헬기 이용해서 그 용산 주한미군 사령부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한미 연합사령관 만났고요. 북한의 그 ICBM 발사 관련 동향 보고를 받았다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그리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차례로 이제 예방을 했고 오늘 저녁 때 지금 벌써 시작했겠네요. 예. 한민국방부 장관 주재에 만찬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으흠. 내일은 오전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하고 면담을 하고 국방부 공식 의전 행사에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한민구 장관하고 1시간 정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핵심인 시간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런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또 분명히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그 오늘 이제 도착 직후에 네. 이번 방문 목적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분명히 사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아하. 예. Absolutely 라는 단어를 썼군요. Right.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사실은 그 매티스 장관이 이번에 들어오기 전에 한민구 네. 장관하고 지난달 31일에 전화 통화를 이미 했거든요. 아. 여기서 그 사드 배치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이렇게 이제 이미 그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아마 이제 못 박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지고요. 이르면 5월 내지 7월까지 이 배치 완료한다. 이런 계획이긴 하죠. 한미 네. 지금 당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제 그 진보단체들은 사실은 사드 배치 반대하는 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취임과 동시에도 북한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을 또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 알리는 대통령 취임식 끝나자마자 예.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성명서를 올렸는데 네.
외교안보 무역 분야 이제 6개 이제 정책기조, 6대 분야에 걸친 정책기조를 밝혔는데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이제 언급을 했고요. 예. 특히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오늘 지금 매티스 장관이 들어오자마자 사실은 보고받은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북한의 ICBM. 예. 그 공격에 맞서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음흠. 이런 계획을 밝혔거든요. 결국 사드 배치는 그 전 단계 조치.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만으로도 시끄러운데 네. 또 점점 또 이제 이런 계획을 이미 미국은 가지고 들어왔군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 그 뉴스들을 보다 보면 대북 관계에 대해 상당히 공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 것 같은데 네. 공화당 내에서는 대북 선제 타격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네. 이 선제 타격 논의를 공론화를 시키는 바람에 이게 벌써 지금 약간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북핵 위협의 시급성은 기존의 사고를 벗어나 모색하는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다 이런 얘기고 네. 미국이 발해에 있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느냐. 라고 반문하는 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결국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 에둘러서 얘기를 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와 동시에 또 이 코커 위원장이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모색해야 되느냐라는 식의 또 반문됐어요. 예. 이건 뭐냐면 김정은 강제로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김정은 암살 이런 단어까지도 그렇던데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근데 왜 이 발언이 중요시 되냐하면 네. 이 밥 코커 상원 위원장이 한때 이 트럼프 내각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이 됐습니다. 아. 그런 정도로 비중이 있다 보니 예. 이런 얘기가 좀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 장면을 방송을 했는데 네. 그게 결국도 트럼프 행정부 봐라 이런 건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극도 함께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임 일성으로 북한의 이제 ICBM 위협에 대해서 이제 예. 언급을 하고 나니까 보란 듯이 사실은 이제 이 미사일 발사를 하는 장면을 이제 방영을 한 겁니다. 예.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며칠에 걸쳐서 지난해 김정은 활동 모험 기록 영화를 방영을 했어요. 음흠. 그런데 무수단 그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 화면을 이제 보낸 겁니다. 계속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은 이 무수단 미사일 지난해 여러 차례 쐈지만 단 한 차례만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방영한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 음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항상 북한은 그 뭐라고 할까 우리 민족이긴 합니다만 또 한 면에서 상당히 또 우려 섞인 분야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언제 추가 도발할까 항상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번 미사일 발사 장면 공개도 결국은 영상 도발이다. 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달 8일이 김정은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예. 뭐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뭐 시험 발사를 할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는데 그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요즘 행보를 보게 되면 김정은이 한편에서는 굉장히 으름장을 놔요. 트럼프 행정부를 특히 겨냥해서. 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라든가 이른바 참수작전 그런 것을 의식해서 지금 약간 몸을 낮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의식은 하고 있다라고 예, 해석을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트럼프 부분이겠군요. 대통령 같으면 진짜로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야, 센 두 지도자가 붙는 겁니까? 네. 최근에 이순진 합참의장이 미국에 전략무기 전개도 요청을 했는데 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예, 이순진 의장이. 예, 예.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제 미국에서 열린 1차 외교 국방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때 그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예. 그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을 이제 관련한 이제 협조 요청 형태긴 했어요. 네. 그런데 미국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 제고를 강조를 했단 말이죠. 으흠. 자, 그래서 이 결국 이 전략 무기 전개 이 부분도 좀 협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런 협의가 있었다는 정도 설명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좀 시점상 조금 전략적으로 좀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국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뭐냐면 의미죠? 예. 매티스 장관이 지금 방안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방안을 앞두고 나서 전략자선 전개를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하게 되면 음흠. 안 그래도 미국이 지금 방위비 분담금 그렇죠. 인상 요구를 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카드를 좀 미리 내보인 격이 되는 거 아니냐. 아. 예, 그런 이제 지적도 나오긴 했는데요.
그런데 일단 뭐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대통령도 사실상 지금 부재 상태고 예. 권한대행 상태고 이래서 아마 그런 점을 우려를 해서 그러니까 안보 문제를 먼저 좀 단속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요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국방 문제는 우리나라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요즘에 그렇죠. 워낙 어수선한 전국 속에 좀 많이 묻혀있는 듯도 했습니다. 네. 이렇다도 중요한 결정들 또 소홀히 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우리가 온 국민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함께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집엔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뉴스 장면 승부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